왜 예쁠까? 얼굴 분석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셀럽들의 성형주치 신들의 세계 셀럽성형연구소 정박사입니다. 지난번에 엠믹스의 서류님 얼굴 분석을 해드렸죠?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와 같은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걸그룹 비주얼 투탑이라고 하는 분의 얼굴 분석을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 이분 사진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바로 아이브의 장원영 씨입니다. 오늘은 장원영 씨의 얼굴은 왜 사람들에게 예쁘게 보일까? 그럼 이제부터 장원영 씨의 얼굴 전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쁘긴 정말 예쁘네. 구독, 좋아요! 요즘 연예인들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돌이라고 한다면 엠믹스 서류님, 에스파의 카리나, 윈터, 사나, 쯔위, 모모, 수지, 그리고 오늘 분석의 주인공 장원영 님이 대표적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는 분들인가요? 제가 이분들을 알게 된 이유가 사진들을 환자분들이 또 그렇게 많이 보여주세요. 이분들처럼 되고 싶다는 분들이 진짜 굉장히 많으신데요. 사실 분석하고 말 것도 없이 딱 보면 예쁘잖아요. 예쁘긴 정말 예쁘네. 충분히 요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자, 그럼 장원영님의 얼굴형부터 찬찬히 살펴볼게요. 우선 얼굴형, 전형적인 계란형 얼굴입니다. 비율도 1:1:1의 전형적인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어려서 젖살이 있어서 좀 통통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죠. 장원영 씨 얼굴형의 다른 한 가지 특징은 턱입니다. 살짝 뾰족하죠? 동그란 계란형 얼굴에 살짝 뾰족한 턱, 그리고 볼살이 만나서 귀여움을 부각시키는 얼굴형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부위 때문에 사진을 가져오세요. 바로 눈입니다. 사진에 따라 달라 보이긴 하지만 지금 보는 사진은 인아웃라인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진을 보면 세미아웃라인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이런 아웃라인이 어울리기 위해서는 앞에 몽고주름이 많이 없거나 약해야 하고 눈두덩이에 지방이 없어야 하는데 장원영님은 이런 기대에 충분히 부합하는 크고 시원한 눈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원영님의 눈은 전체적으로 둥그렇고 크며 화려해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장원영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거랑 똑같은 눈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노력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각기 다른 얼굴에 해부학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냥 라인만 잡아서 수술하면 굉장히 비슷해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앞트임에 위트임, 뒤트임까지 하고 눈매 교정까지 해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결론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똑같이는 힘들어도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볼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원영 씨의 코를 정면에서 보면 곱고 길게 빠져 있는데 직반 라인으로 보여지고요. 요즘 이런 직반 라인을 굉장히 선호하세요. 라인도 라인이지만 장원영님의 코는 요즘 말하는 화려한 코는 아니지만 얼굴형과 비율, 얼굴 전체적인 조화를 코가 중심에서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께 잘 어울리는 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측면을 보면 아주 살짝 매부리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매부리가 좀 있는 분들이 콧대가 높아요. 과거 반보성 코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이런 매부리 코를 다 깎아내려고 하는 추세였는데 요즘엔 자연스러운 직반 라인의 코라인이 대세죠. 그래서 매부리 코가 약간 있어도 이것을 자연스럽게 약간 남기고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안 한 듯한 자연스러운 모양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일부 연예인들은 약간의 매부리를 남기는 걸 더 선호하기도 하죠. 요즘 그래서 많은 인기 있는 연예인분들의 코가 매부리가 심하진 않아도 자연스럽게 약간의 매부리를 가진 높은 코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또 유행이 바뀐다면 과거에 반보성 코가 유행했던 것처럼 지금 있는 연예인분들의 코 모양에서 매부리가 다시 없어질지도 모르겠네요. 구독, 좋아요! 오늘은 아이브의 비주얼 센터 장원영님의 얼굴을 분석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율이나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잘 어울리는 얼굴인데요. 여기에 더불어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최근에 가장 각각맞는 라인을 가지고 계셔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닮고 싶어하고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호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미아웃 라인의 눈과 직반 코라인 이 두 라인은 계속해서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럼 얼굴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혹시 또 분석해줬으면 하는 연예인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명탐정 코난처럼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안녕!